위크 고래까지도 유통을 못하게 된다면 일본과 똑같이 IWC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장생포 주민들은 갈등이 물이 떨어졌고 저희 장생포 주민 단체 그리고 호항 부산 이쪽에 연대해가지고 저희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그 방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미국이 2023년부터 전면 금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하는 양의 30%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해양 포유류한테 위대한 방법으로 포획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각 나라마다 그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려는 계획을 내놔라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년도 11월까지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일본에서 밍크를 많이 잡아내요. 왜냐? 밍크가 어종을 완전 도갈시키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새우만 먹었는 게 아니고 오징어나 명태나 고등어나 무조건 빨아들이는 게 그 밍크고래예요. 일본이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아 들여오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호종이 어떻겠다 하니까 참 이상한 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뭐 다른 고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밍크고래가 사실 주거입니다. 장생포 고래 뚜껑 만들어 놓고 장생포 고래 이거 문화 없애버리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 안 해주면 이건 고래 뚜껑이라는 건 허울만 있는 것만 아닙니까? 일본은 보면 2019년도에 지금 IWC 탈퇴했는데 탈퇴해서 지금 잡는 게 120마리 정도 잡는다. 그럼 앞으로 장생포 다 없애버리면 고래 고기 먹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먹어야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23년도 이후에는 밍크고래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장생포가 옛날에는 고래 먹거리만 가지고서 생활해왔는데 지금은 볼거리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게 된다면은 코로나 이후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권까지 완산시키는 행정제도가 아닌가. 그동안 우리 울산이 그동안 한해 문화로서 삶의 터전으로서 염려와 우려를 주신 것 저희들도 깊이 느끼면서 같이 재해를 모아가지고 끌어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게스트분 쪽에서도 그런 어떤 마음들을